SK 배터리 공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우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오늘 재정했습니다. 지금은 공시 가격 6억 원인 집까지 재산세를 깎아주는데 9억 원짜리 집까지 이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특위는 최근 주택 가격과 이를 반영한 공시 가격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1가구 1주택의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KBS 뉴스 지금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중단을 요구하는